안녕하세요. 골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골프 백과사전 프로골퍼 김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프로치 생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자, 어프로치 생크가 나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어프로치를 할 때 오픈 스탠스를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어깨는 오픈을 하지 않고 내 목표 방향과 평행하게 어드레스를 취하시는 분들이 생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오픈 스탠스를 선 상태에서 어깨가 지금과 같이 목표 방향과 일정하게 자, 평행하게 논다면 결국은 어깨가 많이 다친 상태가 되고 이 어깨 궤도 그대로 스윙을 하게 되면은 몸에서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이 힐 쪽에 공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깨도 스탠스와 같은 방향으로 어드레스를 취해 주셔야 하는 거죠. 약간 오픈된 어깨 어드레스죠. 자, 그렇다면 닫혀있는 어드레스가 아니고 자, 어깨가 오픈된 상태로 어드레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백스윙이 뒤로 빠지는 게 훨씬 더 어색하게 되겠죠. 자, 어깨 방향 그대로 스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스윙 궤도인데요. 마치 공을 사선으로 가른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의 아웃투 인의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거죠. 자, 사선으로 공을 가르는 느낌으로. 네. 지금처럼 스윙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몸에서 너무 벌어지거나 인투아웃 스윙으로 인해서 힐 쪽에 맞으셨던 분들은 몸과 같이 돌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힐 쪽이 아닌 가운데에 공을 맞추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연습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공을 하나 놓고 자, 왼발 왼쪽에다가 공을 하나 더 놓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하자마자 바로 시선을 내 왼쪽 공으로 옮겨주는 거죠. 자, 시선을 치고 나서 공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 시선을 내 왼쪽 공 쪽으로 바로 옮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몸하고 같이 도는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웃으로 내치면서 생크가 났던 분들은 충분히 교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의문을 하나씩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왼쪽에 있는 공 쪽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면 이건 헤드업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히려 머리를 너무 잡으려고 하다 보면서 머리가 오히려 들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보다는 살짝 정도 시선을 옮겨주는 건 절대 헤드업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생크가 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제가 준비한 자, 어깨, 스탠스와 같은 위치로 어깨를 열어주는 것, 그리고 공을 사선으로 갈라주는 느낌으로 스윙해주는 것,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신다면 생크 정도는 쉽게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